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이번 콘텐츠에 귀여운 출연진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네 명의 귀여운 천사들이 찾은 이곳은 강서구 우장산에 있는 유아숲 체험장입니다. 숲체험 선생님과 함께 숲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만져주고 엉덩이를 흔들어. 춤은 추는데 너무 웃겼어요. 아, 얘는요, 이 잣나무 열매인데 청솔모가 앙앙앙 막 먹고 남은 거 떨어뜨렸어요. 밭방울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 여기 청솔모가 막 먹다가 질질 흘렸나 봐요. 자, 향기만 맡아볼까요? 냄새가 너무 좋아. 좋은 냄새 나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얘를 무늬가 생겨요. 그려주세요. 이렇게. 우와. 우와. 너네 한번 해볼래요? 네. 자, 저는 앙좀 많이 깨물어주고 점이 많이. 우와, 얼마나 씹었어? 쫙 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만큼 어, 이빨의 힘이 엄청 좋은데? 선생님! 뜨겁다. 자, 이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도 무럭무럭 자라는 숲체험입니다. 재밌어요. 자, 넣어주세요. 재밌어요. 여기 모아주세요. 재밌어요. 맛있는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조가 임진왜란한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의주로. 그때 이제 먹을 게 너무너무 없어서 배고프니까 이제 임금님한테 요 열매로 도토리 묵을 써드렸대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한양 돌아와서도 묵을 잘 드셨대요. 그분이. 도토리 하나에도 참 많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토리? 거위벌레가 여기다 알을 낳았어요. 알에서 애벌레가 돼서 내가 먹을 양식이 바로 이 도토리인 거야. 그렇지. 자, 나비 놀이할 동안 나는 무슨 나비가 될 건지 말해보세요. 이따가. 자, 무슨 나비 됐어요? 오락나비께 춤을 추다가 오락나비가 되어라. 애벌레에서 나비로 된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숲 놀이터로 갑니다. 혼자 뛰면 뛰고 못 뛰면 선생님 손잡아 줘. 옳지, 옳지. 숲체험 선생님과 함께하니 배로 즐거운 아이들입니다. 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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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질 시간.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제 가는 시간이에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아이들과 함께 강서구 곳곳에 있는 유아 숲체험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 그리고요, 우장산 공원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예술 작품도 있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이게 구름이고 밑에 엄마, 아기 이렇게 있는 거네.